막타 때 궁 잡았죠, 궁으로? 막타 때? 제이스를 보내줍니다. 근접 챔프 할 때 제이스는 좀 힘들어서 다리우스를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다리우스는 쉽고 세가지고 게임하기 편할 거예요. 탑하기. 원거리 챔피언들 좀 밴하고. 다리우스 룬은 보통 전복자나 가끔 쾌날비 드는 사람도 있고 빅토르 탑일 수도 있으니까 난입을 들게요. 난입. 빛의 망토, 기미남, 주문자결, 재생의 바람의 소생, 아니면 불굴의 의지, 공속의 마저. 칼리? 곤란해졌는데 갑자기. 다리우스 선템은 패나 방패나 노란검을 삽니다. 패를 살게요. 패는 딜교 많이 할 때 사면 돼요. 라인전 천천히 할 거면 도란마패가 좋고, 도란검은 처음부터 이기는 챔피언 뭐 이렐리아 같은 애들 상대로 세게 때려도 돼요. 그러면 턴을 걸어주고 로. 오, 대박인데 이거 마비. 이거 이렇게 킬다면은 적불리 와닿는게 좋아요. 그래야 적정글 동선도 알고 진짜 게임하기 편하거든요. 시작부터 다리우스는 1렙때는 보통 Q를 찍긴 하는데 이렇게 인베 상황에서는 W나 E 찍어줍니다. W는 평캔이 돼요. 평캔 W는 미니언 막타 먹을 때 쓰면은 쿨도 척해야 되고 만화도 돌려받아요. 라인 천천히 한 대씩 쳐주고 1레벨 앞서니까 아크리가 나오면 1을 찍어줍시다. 1을 유리하니까 E 찍는 거예요. 얘 나오면 딜교 하려고. 네, 이렇게 안 나온다 싶으면 Q 찍어도 돼요. 쭉 걸어가서 당겨서 형 W 형 타 계속 따라가 때려요. 랩차 나고 오즈텍 싸움 세요. 다리우스는 이거 풀 쓰고 킬각 노플이니까 이거 올 수도 있긴 한데 미니언 많으니까 딜을 해줍니다. 일단 빠져줘요. 이제 너무 잘 풀리긴 했는데 잘 풀릴 때도 한번 세게 하는 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롱소드에 루비 수정. 일단 핑크 꼭 사줘야 돼요. 핑크. 핑크를 사야 팀이 갱도 와주고 게임하기도 편해요. 자기도 그 와드 박아줍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라인 다 태우는 게 좋아요. 프리징 해가지고 라인 다 태워요. 그냥 그 풀체크 꼭 해둬야 되는 게, 풀체크를 하면 할수록 그 2렙 때 플래시 쓰고 땄잖아요. 3렙 때 그런 거 각을 잴 수 있기 때문에 풀체크 꼭 해주시고 와드 체크도 해주면 좋아요. 와드 체크해야 우리 팀 갱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루스 웬만하면 싸우면 이겨요. 오스텍 싸면. 오스텍 싸면은 공격력이 엄청 많이 오르거든요. 패시브 때문에. 그리고 Q 끝을 맞추면 다리우스는 피읍을 하고 데미지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Q 끝을 맞춰야 돼요. 라인 계속 태워줘요. 라인 적덩글이 올 때까지. 적덩글 안 오면 얘는 파밍 못해요 이거. 그리고 앞에 쭉 가서 경험치 못 먹게 해줘야 돼요. 끝까지 말려야 돼. 끝까지. 근데 초반에만 말리는 게 좋고 7, 8레벨? 그렇게 되면은 라인을 푸시하고 돌아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어차피 탑 혼자 이긴다고 게임 이기는 거 아니라서 탑은. 요즘 탑은 좀 돌아다녀야 돼요. 옛날처럼 솔킬 많이 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 너무 싸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푸시해서 정글랑 같이 다이브하면 돼요. 근데 천천히 이렇게 막타만 치면은 좌절로 푸시 돼가지고 빅앱을 만들 수 있어요. 빅앱을 만들 때 미리 핑을 찍고 다이브를 해야 돼. 다이브를 이거 대포 경험치 못 먹게 해야 돼 이거. 근데 만약 두 명에서 다이브 애매하다 그럼 미드까지 불러서 다이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앞에서 당기고 형 W, 형 W가 콤보예요. 아니면 EQ 해도 되고. 다리우스는 선트포 가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트포가 딜이 제일 세요. 딜이 한타도 좋고 백도어도 빠르고 삼시계 망치랑 광해검이 다리우스한테 되게 좋아요. W 평타를 칠 때 광해검 터뜨린 게 이게 꿀이에요. 이게 다리우스 궁은 스택을 많이 쌓고 때려야 돼요. 출혈이 많을수록 궁이 세져요. 스택은 5스택까지 있는데 평타나 스킬 맞추면 스택이 쌓여요. 그리고 라인은 이제 그냥 쭉쭉 밀어주면서 합시다. 이제 정글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근데 다리우스는 Q 선마고 그 다음에 E나 W인데 취향이에요. 적 탱커가 너무 많다 그럼 E 찍어도 되고 그냥 딜만 높이고 싶다 그럼 W 찍어도 돼요. 칼리는 탱커 안 있기 때문에 W 찍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디나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미드도 어차피 가서 못 따기 때문에 트래퍼 정도만 봐주고 그냥 CS만 계속 태워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라인전. 그리고 다리우스는 콤보가 그냥 가까이 와서 EQ하고 평 W 그렇게 궁을 최대한 적이 한 방에 죽을 수 있을 때 쓰는 게 좋아요. 궁극기를 한타 때는 궁을 마지막에 써서 궁크를 초기화시키면서 오스택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 쓰고 아 왜 안 되냐 이 원래 이 쓰고 Q승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잘 이렇게 빅앱 쐈을 때 원래 정글 미드 불러서 다이브 하면은 게임이 끝나요. 게임이 타워에서 압박할 때는 여기 끝에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가 타워 사거리 제일 안 받기 때문에 이 쓰고 Q. EQ하면 거의 무조건 맞아요 이거.
다루스는 뚜벅이기 때문에 한타 때는 정말 잘 싸우셔야 돼요. 탱탱만 가는 거 아니면. 그리고 평 WQ 해가지고 난입 같은 거 있으면은 세대 치면은 빨라지니까 적 팀 앞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싸워서 다섯 대만 때면 돼요. 다섯 대 스킬이든 평타든 다섯 대만 싸우면 거의 롤에서 맞다이 제일 셀 거예요. 가까이 가서 탐색의 방치가 있을 때는 이거 미니언 주면서 앞으로 뛰어가서 견제하면 돼요. 위험한데 이거. 다리는 뚜벅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들어갈 때 이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리스 콤보는 별거 없어요. 그냥 2로 땡겨서 최대한 많이 때리고 오스틱 되면은 궁으로 찍어주기. 그런데 궁으로 막타를 치면은 궁이 초기화되면서 출혈 효과가 나요. 갑자기 과다출혈 오스틱을 쏘면은 공격력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궁으로 막타를 치면은 그냥 오스틱 효과가 나면서 공격력이 상승해요. 말을 못했다. 나 좀 죽어요 그냥 알아서. 아 말을 못했다. 방금 같은 상황은 아칼리가 분명히 반피 될 때 제가 오스틱 아닌데 궁을 썼는데 죽으면서 궁클 초기화되면서 출혈 오스틱이 터졌어요. 적을 죽여가지고 궁으로 적을 죽이면은 출혈이 오스틱 되면서 자동으로 공격력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한테도 궁을 찔렀는데 바로 죽었죠 그거가. 비드를 치자 비드를. 형 WQ 오스틱 쌓고 궁. 형 WQ 이렇게 궁 막타 초기화시키고 성타 성타를 찍어야 돼. 다 있다는 거잖아. 막타 치고 존나 튀고 일단 따라 막타 궁 이렇게 막타 치고 존나 튀고 오스틱 잡고 궁을 써버리면 웬만하면 죽어요. 출혈이라 튀고 막타 때 궁 잡았죠 궁으로? 막타 때? 별거 없어요. 라인 점만 핑크 받고 점을 잘 부릅니다. 라인 당겨서